난 똑똑하니까 카톡 K-POP 대박사가 나서기로 했다. 이름하야 신곡 미스케. 아니란 소찬이 교수님께 정말요? I'll be far away. 와! 이게 바로 MMTG 학파의 다르네요. 격조 높은 토크입니다. 3월 27일에는 우리 키치가 먼저 선공개가 됐고요. 거의 이 문명특급이 나갈 때쯤이면요. 나왔을까요? I am이 발매가 됐습니다. 우와! 아, 일단 축하드려요. 우와! 잘 듣고 있니? 지금 저희가 고민을 몇 개 받아봤어요, 멤버분들한테. 우리 유진 씨의 고민이 근데 키치가 더 좋은지 아이엠이 더 좋은지 진짜 고민이에요. 궁금하고 고민이다. 저희 아이브의 첫 정규 앨범인데요. 일단 앨범의 전반적인 스토리는 상승과 하강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정상을 향해가는 순간도 다이브 덕분에, 이 노래를 듣는 너 덕분에 할 수 있는 일이고, 상승과 하강을 두려워하지 않고 끝내주게 즐겨주겠다는 저희의 포부를 담은 곡입니다. 야, 어제 퇴근하면서 열심히 읽었네요. 끝내주게. 그래서 제가 처음 들었을 때 반응을 따왔습니다. 어, 들어보셨어요? 오! 처음 들었을 때 반응 한번 일단 보시죠. 헐, 대박. 궁금해. 나 너무 궁금해. 갈게요. 자, 갈게요. 키치부터 갑니다. 지금 105입니다. 심박수를 쟀습니다. 와. 지금 100. 지금 105. 아. 온다! 어, 좋아! 여기야! 여기! 아, 너무 좋아요. 예, 호기 좋아요, 호기. 어이, 좋아! 야! 야, 134로 올랐어, 134로. 옵니다! 야, 여기다! 어, 여기. 아, 여기다! 우리만의 자유로운 90s 캐시. 오, 이거 바로 따라하는 거 봐. 캐시 캐시. 그러니까 가사가 딱 붙었어요. 진짜 심장 박동이 많이 뛰고요. 138. 우와, 엄청 높은데? 이거 웬만한 상체 운동 해야지 나오는. 대박 예감이 납니다. 이거 네, 일단 순위 1위 한번 찍고요. 컨셉이 명확합니다. 19th 키치를 정말 잘 표현해 냈는데 우리 원효하나 그런데. 네, 원효하나 그런데. 잘 살아 내 걱정 낭비야. 네가 붙는 퍼퍼퍼 포니테일을 조금 퍼퍼퍼 포니테일 하고 싶었던 건지. 제가 포니테일을 많이 안 하기도 했고 네네. 메이크업도 되게 스모키스럽게 했거든요. 반전되는 것들을 한번 넣어봤어요. 뭔가 19살 그때 뭐 특유의 약간 반항심을 조금 맞아요 감아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보니까 레이 씨가 저 너무 째려보더라고요. 지금까지 한 적 없는 커스텀 핏. 아, 죄송해요. 어, 굉장히 반항심이 넘쳐요. 진짜 하지 말란 짓 중에 좀 최고봉이 있는데 바로 하트의 탁입니다. 이거 진짜 재밌었어요. 다행이다. 고등학생으로서 자존심이 상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좀 고등학생이 돼서 좀 약간 점잖아졌달까? 너무 재밌었는데? 재밌는 건 어쩔 수 없어. 네. 끝이야! 이렇게! 자, IM 갈게요, IM. 귀를 한번 털어줘야 되기 때문에. 귀를 한번 털어줘야 되기 때문에. 귀를 한번 털어줘야 되기 때문에. 110 정도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다. 이게 타이틀이다. 이게 타이틀이다. 라치카 스타일인데요, 아무가? 라치카 스타일인데요, 아무가? 오! 이거 너무 좋다.
이런 거 보셨어요, 여러분? 145, 145. 웬만하면 하체 운동해야지 나오거든요. 이건 기립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건 진짜로 아이엠이었어. 자, 그러면 스튜디오에서 이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좋습니다. 아, 네. 감사해요. 야,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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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t's my 딱딱딱 That's my That's my 50만 자신만 50만 자신만 이렇게 떴어요 그때. 저희 노래들로 아주 그냥 강탈을 당하고 오셨군요. 신박이 증명을 했죠. 비상구를 열고 위험천만하게 위험천만하게 뛰어내릴 준비 중입니다. 와이어 뛰어내리는 다이빙 액션까지 제가 이번에 하고 열심히 했어요. 와이어 달고 뛰어내렸어요. 와이어를 달고 뛰어내려요? 네, 제가 액션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리고 가장 위험천만한 장면이 아주 비행기 나에게에서 아니 비행기 나에게에서 저랑 어떡해요? 전용기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따라하지 말라고 한마디 해주세요. 따라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하튼간에 우리 유진 씨의 고민은 이 둘 중에 어떤 노래를 좀 더 중점적으로 해야 될지 네. 좀 고민이다. 맞습니다. 소녀시대 선배님들이 You Think랑 Lion Heart 투애니언 선배님들이 Can Nobody랑 박수차랑 Go Away. 박수차. 것도 있고요. 티아라 선배님들 왜 이러니랑 야야야. 은근히 많습니다. 왜냐면 이 모든 곡들이 내 새끼기 때문에 아 요거를 하나만 내세우면 좀 아까운 거야. 이것도 너무 좋은데 어떡하지? 하면서 아, 다 들어라. 그러니까 다 들어라. 그만큼 우리가 힘을 줬다라는 맞아요. 거를 좀 하고 싶은 건데 하나의 곡을 우리가 정할 겁니다. 저 닥터 케이팝 재박사가 이미 정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야. 정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이미 정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충분히 우리도 근데 저희도 이미 마음속에 미리 이거를 같이 들었을 때 다들 의견이 달랐어요. 그죠? 네. 다르다니까요, 그게. 그리고 이 신곡을 하나하나 뜯어 보면서 어떻게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길지 예, 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시연을 해 주실 무대가 이 마지막 투표 결과로 정해지기 때문에 예, 집중해서 같이 정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자, 아, 여기다. 미식 포인트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아이브의 트리플 히트곡이죠. 예, 11, Dive After Like까지. 과거의 곡들을 좀 분석함으로써 이번 신곡에 들어가야 될 요소들이 무엇이 있는지 미식 포인트! 없어. 가사 보여주세요. 이어지는 연결성이 있습니다. 11에서요. 내 안에 빼곡하게 피어나는 블루. 내 안에 빼곡하게 피어나는 블루. 피어나는 블루. 블루가 이제 애프터라이크에서 새파란 이 불꽃으로 이어집니다. 두 파트가 다 어쩌다 보니 제 파트였는데 저도 부르면서 어? 블루 우리 데뷔곡이 이렇게 연장선이 있네? 이렇게 놀랐었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원래 빨간 불꽃보다 파란 불꽃이 온도가 더 높은 거 아시죠? 맞아요. 파란 우리 화염을 예, 표현을 하신 것 같고 그리고 또 다음 가사를 보자면요. 11에서 서둘러 오지 마. 서둘러 오지 마 라고 하다가 러브다이브에서 직접 들어와 봐. 들어와. 들어와. 이제 들어와? 빨리 와. 그러다가 애프터라이크 드디어 만나서 반가워라고 반가워라고 이어지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 오타쿠 심장을 저격하는 고 파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또 비슷한 게 있죠. 11에서 기분 좋은 꿈을 꾸면서 꿈인 줄 알았는데 꿈이 아니야. 아니야. 이건 사랑일 거야. 꿈 아니야. 아니야 너무 좋다.
꿈인 줄 알았지? 아니? 사랑이야. 이렇게 이어집니다. 너무 소름돋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활용 점점. 아, 트리플 감. 제일 좋아요. 감이. 트리플 감이. 맞아요. 감이 너무 좋아. 이게 감이가 그냥 감이가 아닙니다. 사전적 세 가지의 뜻을 다 써서 11에서는 주제 넘게 누가 나 이렇게 설레게 할 줄 알았냐? 러브다이브에서는 두려움을 무릅쓰고 뛰어들어라. 아, 무릅쓰고. 그리고 애프터라이크에서는 함부로 의심하지 말라는 감이. 온도가 또 다 다른 감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더 의미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감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무언가 계속 통일성을 줬단 말이죠. 자, 제 박사의 맛있게 먹는 법. 뭘까요? 감이 말고 이제 감이가 트리플이 쓰였으니까 새로운 또 단어들을 좀 집어넣어주면 좋을 것 같다. 오. 아. 오. 라고 생각을 해서 몇 가지를 제가 뽑아왔습니다. 그럼 포인트. 자. 시나브로. 시나브로. 아, 시나브로. 시나브로. 와. 어, 그리고 약간 이런 뜻, 약간 네 글자 모름지기 이런 거 좋지 않습니까? 꽂히진 않아. 꽂히진 않아. 설령 이런 거 어떠세요? 설령. 설령 괜찮은데요? 설령 감이랑 비슷한 느낌이네요. 설령. 설령은 타이틀 말고 수록곡. 약간 꽂히는 게 없어요. 아. 삐뚜루마뚜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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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뚜루마뚜루 마음에 들어요. 삐뚜루마뚜루. 삐뚜루마뚜루 뛰어들어. 삐뚜루마뚜루 뛰어들어. 삐뚜루마뚜루 뛰어들어. 뛰어들어. 무슨 주문 외우는 것 같은. 삐뚜루마뚜루 뛰어들어. 오, 바로 이거예요. 제가 딱 상상했던. 네, 미식 포인트입니다, 이게. 미식회 맛집이네요. 삐뚜루마뚜루 뛰어들어. 자, 실제 신곡 가사를 한번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치 가사를 한번 볼까요? 아, 키치 좋아요. 키치. 좀 또 느낌이 다릅니다. 아, 예. 완전. 일단 난 잘 살아. 내 걱정은 낭비야. 네가 보낸 DM을 읽고 나서 답이 없는 게? 답이 없는 게 내 답이야. 너무 마상! 다들 일시비상처예요? 안 일시비상처예요? 일십! 일십! 유진 언니가 최근에 저한테 했어요, 일십을. 뭐라고? 재밌는 영상을 제가 봤어요. 유진 언니한테 보냈어요. 응. 근데 유진 언니한테 답장이 없는 거예요. 진짜로? 진짜로? 보니까 일십을 안 보였어요. 와. 진짜 연상을. 오 마이 갓. 진짜 연상을. 진짜 연상을 보지도 않았대요. 진짜로? 왜 그래요, ISTP들은? 그니까 ISTP가 문제야. 문제예요? 문제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지금. That's my style. That's my style. That's my style. 똑똑하니까. IM을 볼게요. 나는 누군가의 dreams come true. 제일 좋은 어느 날에 데자뷰. 머물고 팬 어딘가에 낯선 뷰. I'll be far away. That's my, that's my, that's my. 근데 이번에는 사실 너와 나의 관계보다는 저희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그쵸, 것 같아요. 그쵸, 그쵸. 이번 가사를 우리 또 김이나 작사가님이 참여를 했다는 맞아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내 삶은 아름다운 하나의 우주다라는 것이 정말 시적이고 여기가 진짜 저는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Be a writer. 내가 내 인생의 작가야. 난 판타지가 좋아. 장르로는 판타지! 판타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다 조앤 케이 롤링인 거예요. 해리 포터. 어느 깊은 밤 길을 잃어도 길을 잃었어. 깊은 밤에 길을 잃어도 아, 나 너무 좋아. 브릿지. 나도 너무 좋아. 차라리 차라리 날아올라. 날아올라! 날아올라! 그럼 네가 지나가는 대로 길이거든!
지나가는 대로 길이거든. 야 이거는 아 끝났다. 와우 와우 이거는 진짜 너무 대단합니다. 그 파트 진짜 시적이고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진짜로. 이런 것들이 바로 심장을 저격하는 파트라고 할 수 있죠. 아 끝났다. INM 20 포인트들 좀 볼까요? 후렴으로 넘어가는 부분에서 우리 리즈 씨가 I'll be far away 하면서 뭔가 본인만의 고음 의식을 치르더라고요. I'll be far away. 예, 고음 의식, 고음 의식. 예, 굳이 그런 의식. 예. 그리고 뒤에 바로 또 원영 씨가 고음 예, 네, 좋아요. 또 뭘 들죠? 들어요. 예. That's mine. 저는 약간 지구를 들어서 갤럭시 중에 나의 지구를 듣는 줄 알았어요. 좋네요. 꿈보다 해몽이죠? 예. 요렇게 하면서 다들 본인만의 고음 의식이 있어요. 그러면 고음 의식 있죠, 있죠. 고음 의식이 그동안 선배님의 고음 의식을 보면 규리 선배님 손가락으로 아아 올려주는 게 있고요. 우리 세현 선배님 약간 읍소 스킬. 아~ 너의 판타지를 숨기고 뭐~ 하면서 해주면 딱 읍소 스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 우리 승희 선배님 세 고를 쓰러줍니다. Can you hear my cry? 새걸, 오, 새걸 새롭다. 자, 신곡 맛있게 먹는 법 추천. 자, 여기서 고음 의식을 좀 추천을 드린다면 노래가 또 음이 높아요. 많이 높아요. 고음계 대선배님. 또 어떤 게 준비되어 있죠? Johnny Run! 아, 그죠. 우리 Johnny송의 주인공 서찬이 교수님께 저희가 조언을 구하고 왔습니다. 아, 진짜요? 나 궁금해. 어? 우리 서찬이 교수님도요 뼈대 있는 예 그런 학파 중에 한 분이시고요. 라인업이 우와. 짱짱하네요. 주말 지나고 영상 보내주신다고 해가지고 리액션만 리액션만 자 보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찬입니다. 네 I'll be a fire.